헛개 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며 높이 20m, 직경 80cm까지 자라고 헛개 나무 열매를 지구자라고 하며 지구자라는 약명은 신수 본초에 처음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헛개 나무의 주요 활성 성분으로는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가 있습니다. 양리 연구를 통하여 헛개 나무는 해주, 항간 손상, 항지질 과산화, 강혈당 등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헛개나무는 지갈재건, 청수별, 해주독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헛개나무의 효능과 먹는 방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듭니다. 헛개나무의 효능 첫 번째, 숙취해소에 좋습니다. 헛개나무의 효능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숙취해소에 좋으며 술을 마시기 전에 복용하면 술을 마신 후에 복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독성물질을 생성하는데 헛개나무와 열매는 이 독성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며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도와 숙취해소에 뛰어납니다. 한 연구에서도 헛개나무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메스꺼움과 두통 등 숙취해소에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간 건강에 좋습니다. 헛개나무는 포베니틴스와 암페롭신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의 손상을 막아주고 재생을 도와주어 체내 알코올 분해 및 간 기능 개선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질환 예방 및 지방간, 간경화에도 도움을 주며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황달 증상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헛개나무에는 우리 몸에 유해한 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줍니다. 따라서 혈관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관절염에 좋습니다. 헛개나무는 뛰어난 항염작용 효능을 가지고 있어 염증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헛개나무는 체내 해로운 독소 및 염증을 제거하여 항염작용에 도움을 주며 관절에 발생하는 관절염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헛개나무에는 다양한 무기질 성분과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진 대사를 촉진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 피로 해소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로는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없던 병도 만들어내는데요. 헛개나무를 꾸준히 섭취하면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피로 해소에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뼈 건강에 좋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성분으로 헛개나무에는 이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뼈의 고밀도를 높여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어 성장기 어린이의 뼈 성장에 도움을 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변비 개선에 좋습니다. 헛개나무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자극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독소 배출을 도와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어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헛배가 부르거나 속이 더부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도 헛개나무는 소화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성 위궤양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헛개나무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헛개나무에 함유하고 있는 디하이드로미리세핀의 뇌세포 활성화 작용에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헛개나무의 효능 마지막 아홉 번째, 이뇨작용 및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헛개나무는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이뇨작용에도 좋습니다. 헛개나무에 함유하고 있는 칼륨 성분은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 그리고 나트륨을 소변을 통해 배출하게 해줍니다. 또한 칼륨 성분은 삼투압 작용을 하여 우리 몸 안의 수분 흡수율을 높여 갈증을 해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해방 군약학보는 헛개나무의 열매인 지구자는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헛개나무 먹는 방법. 나무와 열매는 각각 성분과 효능이 다르니 온전히 섭취하려면 열매와 나무를 같이 달여 차로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달이는 방법은 물 4리터에 잘 말린 헛개나무 50g과 열매 25g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30분가량 달여 하루에 물컵으로 한두 잔 마시면 좋습니다. 기호에 맞게 질뿌리, 당귀, 배추, 감초를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헛개나무는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꼭 잘 말려서 섭취하셔야 하며 한 달 이상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헛개나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몸이 차갑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장기간 복용 및 과다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헛개나무의 효능과 먹는 방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